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제면 기술 해소다시 과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1번부터 차례대로 해소다시 과정을 해부한 것처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키쿠네리 반죽 1번 사진을 2번 사진처럼 만들어간 후 3번으로 만들고 4번 사진에서 손으로 눌러주고 5번 호떡 모양이 만들어지면 소바제면 기술 중 해소다시 과정은 완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사진의 주름이 차츰 위쪽으로 올리고 뾰족하게 만들어 없애버리는 과정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주름진 반죽을 옆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왼손은 사진에서처럼 주름이 없는 소바 반죽 뒤에 대고 오른손으로 덮어 굴리며 원뿔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중간중간 어려울 때는 사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과정 키쿠네리가 완성된 반죽 덩어리를 옆으로 세워 바닥에 대고 양손으로 잡은 후 원뿔 모양을 생각하며 굴려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밑에 사진 모양의 반죽을 원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만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 설명이 길어집니다. 왼손을 받치고 오른손은 덮어서 본인의 몸쪽으로 굴려도 좋고 반대로 1번의 손 위치에서 앞쪽 2번 손 위치로 굴리면서 모양을 잡아도 좋다. 어느 쪽으로 굴리든 원뿔 모양만 나오면 오케이. 위 사진에서도 보시듯 모양이 변했습니다. 3단계로 변하는데요. 1번 사진에서 2번 사진으로 변하고 위에서 눌러 호떡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소다시의 해소는 배꼽을 의미합니다. 2번 사진을 보시면 배꼽 모양과 비슷한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배꼽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해소다시로 부릅니다. 주름도 없애지만 공기를 뺀다는 작업으로도 알려져 있어 수타제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술입니다. 1번 사진과 5번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해소다시 과정이 왜 필요한지 아실 것 같은데요. 모든 주름이 없어지고 깨끗한 반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크게 만들어 옷감처럼 얇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1번 사진의 상태 그대로 옷감처럼 얇은 상태로 만들게 된다면 깊게 패인 주름으로 인해 군데군데 균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예방할 겸 매끈한 상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